잘 보이는가? 2014년 2014년 9월 10일 지민과 전국의 심심한 로그 재미없는 로그 오늘 우리가 로그를 찍기 위해서 음악 방송을 끝내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로그를 오랜만에 찍는다. 우리의 조합은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, 그지? 그죠. 되게 재미없는 조합. 뭐 일단은 얼마 전에는 이제 정국이 생일과 추석 이제 추석이 있었다. 정국이 생일 때는 나는 별로 크게 좋은 기억이 없던 것 같다. 왜냐하면 정국이 생일 때 굉장히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때 라디오였거든. 라디오 녹음이 있어가지고 저 지민이 형 빼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. 맛있었어? 아 진짜 맛있었죠. 치킨 먹었어? 예. 네. 같이 시켜가지고. 그렇다. 네.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피자와 치킨은 만날 수 없었다. 그렇게 약간 작년에는 생일을 좀 약간 깜짝 파티를 해줬는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 했죠 저는. 아 나 한 번이구나. 작년에 짠 이렇게 네. 깜짝 파티를 해줬지.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계속. 막. 그래서 이제 뭐가 없나 깜짝 파티를 할 수 없게 됐다. 그렇지. 그래서 그냥 미미하게 그냥 간단한 축하 정도로 그렇죠 끝을 내고 이제 추석이 있었지. 대망의 추석. 뭐였어요? 데뷔하고 이제 첫 휴가이자 네. 첫 휴가 진짜 정확하게 48시간. 그치. 정확하게 7일 10시부터 9일 10시까지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받고 휴가를 받았었는데 그치. 부모님이 직접 서울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사에게 감사드립니다. 뭐였어요? 나? 가족이랑. 나는 일단 아버지를 만나서 네? 이 안경을 쓰고 머리를 이렇게 까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. 그래서 아버지와 맛있는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동생과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렇죠. 굉장히 약간 일상생활로 돌아간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하고 왔지. 다 비슷하게 사소한 게 즐기고 왔어.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아빠 만나서 그 저기 차병원 근처에 뭐 어제 되게 가정집 같은데 빌리는 데 있더라고요. 뉴 레지던트 니니디로 아네 거기 우리의 로그야. 아무튼 거기 빌려서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진짜 집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음식 시켜 먹고 나가서 영화 보고 영화 봤어요. 형 비기너 게임 봤다 그래. 너도 비기너 게임 봤어? 비기너 게임 봤어. 재밌더라고. 그래서 그 영화 보고 그 이제 새마을식당 가서 고기 먹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잔 뒤에 또 이제 그렇구나. 나머지는 이제 또 집에서 보냈을 때 되게 만덕에서 살듯이 나도 고기 먹고 영화 보고 그렇죠. 다 똑같이 그냥 약간 같아. 옛날처럼 그냥 사소하고 평범하게 그냥 즐기다가 온 것 같다.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즐겨야 될 것 같아. 부모님이랑 만난 거 자체가 그게 좋은 거지.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네. 것 같다. 아 진짜 이제 좋았어요. 꿈만 같던 휴가와 추석이 지나갔고 네. 다시 이제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다. 곧 있으면 콘서트지? 네. 아 콘서트. 콘서트 때 한 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러 또 가야겠지. 한 5분 뒤면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. 그렇지. 많은 분들이 우리 콘서트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. 많이 와주세요. 그렇다면 이만 우리의 로그를 끝을 내야 될 것 같아. 아 배고프다. 그렇다면 밥을 먹고 시작할까? 네. 2014년 9월 10일 8시 50분 우리의 로그는 끝이 난다.